이 원뱅크가 이 경기할 때 그만큼 비중을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을 크게 차지하거든.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와, 나 이번 투뱅크 네. 좋았다. 5점이 상당히 괜찮았다. 네. Welcome to Welcome.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오늘 5점 치기 상당히 어려움 많다. 어렵네요. 아,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이 지금 새 테이블이라 우리가 평상시에 이 연습한 테이블보다는 여기 스튜디오 테이블이 조금 너무나 자글자글 해버려가지고 와, 나 이렇게 미끄러워도 이렇게 미끄러울 수가 있냐? 이제는 맞춰서 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뱅크샷에 한번 대응하는 네. 그 뱅크샷에 뭔가 연결하는 5점을 한번 만들어가는 걸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도경이의 자, 원뱅크 너치기로 시작된 5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자, 가자. 지금 이 원뱅크는 그냥 평범하게 치면 될 것 네. 같아. 제일 기본적인 로지.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네. 적당히 한번 쳐보자. 자, 좋다. 뱅크샷이다. 뭐 칠 거야? 투뱅크로 이렇게. 오케이. 투뱅크로.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서 투뱅크는 내가 도달할 지점은 여기야. 네. 그러면 내 공하고 인접구, 아니, 내 공하고 이거 이제 투쿠션이잖아. 네. 그러면 딱 그 12시로. 네. 이런 거는 뭔가 회전을 주지 말고 그냥 입사 반사로만. 네?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살짝 튕겨줘야 되니까 네. 분리각이 생겨야 되니까 네. 조금 더 빠르게 살짝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이 원뱅크가 이 경기할 때 그만큼 비중을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을 크게 차지하거든. 자, 이번 뭐 칠 거야? 앞돌려치기를 얇게 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대신에 회전은 풀팁. 풀팁. 그리고 공을 콕 찍지 말고. 네. 그냥 부드럽게 얇게 치면서 쭉 던지는 큐를. 큐꽃을 끝까지. 네. 자, 회전은 다 주고. 그리고 부드럽게 치는 게 아니야. 네. 문제는 무조건 얇아야 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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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 여기서 왜 내가 세게 치라고 했냐면 세게 큐코치를 끝까지 밀하겠냐면 지금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이적구가 여기 있었다. 네. 그러면 정확한 두께가 중요해. 근데 공이 살짝 이렇게 열려 있었잖아. 네. 그래서 뭐냐면은 길게 빠지면 없어. 네. 근데 항상 선택을 할 때 확률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짧게 오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선택권이 있잖아. 네. 그래서 확률을 좀 더 올리는 그 두께를 그리고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넣어줬어. 정확하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회전 쳐야 돼. 네.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선택을 해야 돼. 길게 칠 것인가 짧게 칠 것인가. 그러잖아.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돼? 길게 쳐야지.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 아까는 이게 아니었잖아. 아까는 요거였잖아. 너무 좋게 서 있었어요. 그렇지. 네. 이런 확률까지도 조금 더 경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률을 끌어올리는 이게 더 퍼센트를 득점 퍼센트를 더 높이는 이 초이스를 해줘야 돼.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어. 5점. 자, 이번 5점 깔끔했다. 자, 투뱅크 한번 가보자. 좋다. 좋다. 와, 나 거의 뭐. 아, 좀 애매하다. 원래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를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미션이 뭐야? 5점 5점이잖아. 네. 한 방에 가자. 그쵸. 3뱅크로. 50점 이상 봐야 될 것 같아요. 55점? 50.
3.6이나 되겠다. 8까지 가면 길어져 볼 수 있겠다. 길 것 같아요. 자, 이런 3뱅크 칠 때는 시합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3뱅크에서 시스템에서 이 테이블에 대한 반응을 보정을 해줘야 돼. 이제 그건 어느 정도 감각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구 선수들이 실력이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보정이 된 거니까 그렇지. 오. 됐다. 그렇지. 오. 됐다. 맞았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다. 와버렸다. 옆 돌리기. 이런 배치가 오면 어쩐다고? 회전을 많이 주고. 네. 되도록이면은 얇게. 얇게.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적구는 코너 각이야. 네. 근데 코너를 보고 치다가 어떤 상황이 나오냐? 살짝 길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빠지죠. 빠져나가잖아. 네. 근데 내 공이 살짝 짧았어. 네. 그럼 어째? 리버스 핸드. 확률이 좋잖아. 네. 이게 시작 계산할 때 자체에서 20을 보지 말고 15를 보고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조금 오차가 나도 네. 짧게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고. 20을 계산해갖고 치다가 조금만 느낌이 더 두꺼웠다. 그러면 이런 실수 많이 하거든. 그렇지? 네. 자, 한번 가보자. 그렇지. 자신있게. 자신있게. 그렇지.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신있어. 이거지. 자, 봐봐. 이게 예를 들어 공이 이렇게 있잖아. 네. 근데 내가 여기를 보고 쳐. 20을 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네. 공이 일직선 때는 상관이 없어. 왜요? 내가 느낀 대로 보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렇게 플러스 출발이잖아. 네. 그러면 조금만 느낌이 힘이 실린다든가 두께가 더 맞으면은 내가 20을 보고 쳤을 때 한 네. 23에서 25로 올 수 있거든.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15를 보고 조금 자신 있게. 그렇지, 자신 있게. 네. 왜 그러냐면 리버스 핸드까지 마지막 1점 때 이거 빼면 정말 충격이잖아. 슬퍼요. 슬프지? 네. 그러지?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한 것 같은데 시합 때는 확실하게 좀 더 확률을 올려서 실수를 덜하게. 실수를 줄이는 거지. 와, 이번 투뱅크 좋았다. 5점이. 상당히 괜찮았다. 네. 하나, 둘, 셋. 성공! 아, 정말 엄청난 성과다. 네. 이게 당구가 최고의 스승은 뭔지 알아? 뭘까요? 꾸준함이야. 모든 스포츠는 내가 볼 때는 이 꾸준하게 내가 실력을 갈고 닦아야만이 정말 결정적일 때 내가 실수를 안 하는 법이거든. 도경이 언니는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조금 네. 아직은 조금 이제 신입생이잖아. 그쵸.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한 대략 한 이번 시즌 지나고 다음 시즌 정도면은 뭔가 좀 투박을 나타내지 않을까. 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자, 오늘 이 시간 네. 5점 하이런. 네. 어떻게 만족스러웠어? 네, 저는 제가 다 성공시켰으니까. 그렇지, 만족하지. 나는 만족을 못 하겠네. 아, 정말 어렵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바깥 돌리기. 네. 그리고 옆 돌리기. 그리고 비껴치기. 비껴치기. 이 세 가지를 나만의 이제 노하우, 네. 꿀팁,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하는 내공 컨트롤, 그리고 일적구에 대한 위치적인 컨트롤, 네. 포지션에 대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디테일하게 그 과정들을 내가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도경이한테 또 전수를 또 해줘야 쓰겠네, 또. 네, 아, 또. 다음 시간 많이 기대되죠? 배워보겠습니다, 네. 또.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디테일한 또 시스템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번 시간 옆돌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만 딱 세 가지만 염두에 두면은 옆돌리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